때문에 또 형처리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스토리 언급했는데 스토리 공유를 했다고. 불안가 학교에 3시간 동안 이거 먹는데 아직도 안 끝나. 근데 왜 형처리가 언급해줬네. 이명철 여자친구? 어? 어? 아 또 여자 팬. 아니 아니 아니야. 또 해줬나 보네 또. 아 근데 저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 여성 팬 찾는데 유부남 둘이라니.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출연진이 찾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까? 형철이가 찾아야 되나요? 형철 찬호? 이게 베스트입니까, 혹시? 형철 장코치. 아, 숨 막혀요. 아, 제가 못 볼 것 같고. 자, 우리 그때 찐팬 찾기 네. 예, 했었고 이제 여성 팬분들 저희가 한번 쭉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의 여성 팬이다라는 거 주제로 저희가 한번 이제 쭉 글을 받아봤는데 처음에 글이 생각보다 안 올라와가지고. 아 근데 생각보다 원래 한 2% 3%라고 했는데 이제는 좀 올랐어요. 돼요? 요즘에 해외 축구 보시는 여성 팬들이 많잖아. 그래가지고 유입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성 팬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다시 쓰기 귀찮은데 게시판 이동 인정인가요? 예전에도 올리셨나 보네. 아 뒤쪽에서도 안 읽었고. 예. 아 그래서 본인이 옮기셨네. 아! 리버풀의 주민세를? 리버풀 진짜 주민이네. 우와! 와 현지 리버풀 팬이시다. 자 22년 영국으로 왔고 23년부터 리버풀에 살게 되셨대. 와 클럽풀 마지막 경기도 가셨대요. 미쳤다. 어 이거 이제 리버풀 티아고다. 어 그러네. 야 티아고 티아고 걸어다닌다. 그런 티아고 어, 귀하네. 티아고 서 있는 걸 찍으셨네. 아 피르미노 있을 때. 오 아시안컵. 카타르 가신 거야? 그런 것 같아. 최애는 아놀드시고 데토라인. 어 이제 클로플 마지막. 아 여기 계시네요. 와 혼자 다니시는 것 같은데 되게 멋지시다. 진짜 멋지시다. 그러니까. 어 이 캐럿오네. 그러니까. 와. 형철이 오면 연락 달래. 어 부럽습니다. 영감님 송별회. 와. 어 이브닝 윗 위르겐 클롭. 어 이거는 진짜 그거네. 그러니까 경기가 아니라 따로 이렇게 행사를 연 거네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입니다. 예. 관양동 그라가스? 그라가스 닮으셨구나. 네. 아닌데요? 안 닮으셨는데요? 오 방도 이렇게 꾸며놓으셨고. 아 시참 콘텐츠 이때 아마 그 아, 그래요? 동명이 방 청소. 맨시티 유니폼이 사실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잘 어울려요. 하늘색 유니폼. 하늘색이요. 공대생이시래. 종 선배들과 그날의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시고 편집본 보고 경기 이렇게 여러 개 띄어서 보시고. 어 여기 주정현 짐으로. 아 좀 마지막 라운드다. 어 38라운드. 어 필포든 덕배. 포든 키만 한 여자. 그럼 키가 되게 크시네요. 근데 딱 봐도 커 보이시긴 한다. 친오빠가 집에서 경기 볼 때마다 아 이스타 유입을 그렇게 되신 거구나. 아, 친오빠 때문에. 그래서 오빠가 매일매일 방송 챙겨보는데 오빠 계시나요? 어. 오빠 계시나요 혹시? 어 좋습니다. 댓글 많이 다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찐팬에는 다비드 대야님 만나셨는데 여러분들 댓글 너무 많이 다는 거 아닙니까? 은교수 한라마드리드. 아 은교수 형님 저랑 또 인터뷰도 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도겸 씨도 아실 거예요 누군지. 아, 네.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아니 여러분 급 저희는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샤이 취댕이 결혼 3년 차. 아 남편 여기 남편이 그렇지. 오 이렇게 또 웨딩 사진도. 추 환각 이상형을 듣고 감사합니다. 얼굴 춤. 추면 얼굴 춤 따다우 왜 따다우. 아 응원하는 팀은 없고 국대 경기. 왜 축구 팬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워요. 아유, 그것도 축구 아유, 팬이죠. 축구 좋아하는 팬이죠. 에이, 이거 축구 팬이죠. 퀴즈 쇼 보면서 답을 맞추기도 하신다고. 또 하나. 샤이 추댕이. 아! 임신도! 아유, 축하드립니다. 애국자, 애국자. 이거, 아, 진짜. 3개월 차. 3개월? 태교를 이스타로 하고 있으시다고요? 와. 그건 좀, 예. 저희 이제 좀 좋은 영상으로 태교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밤양갱 이런 것만 안 보시면 돼요. 예. 김근호, 개추 드립니다. 진짜 근호필이야? 어, 진짜 근호필이야. 아, 그래? 아, 감사합니다. 축구 덕분에 약사를 꿈꾸게 되셨다고 해요. 카잔의 기적을 보고 축구에 입덕. 축구가 너무 좋아져서 축구 관련한 직업을 꿈꾸게 되셨고요. 첫 직관의 맛. 여기 상암이네. 교복이 학생이신가 보네. 학생이시네. 반에서 이거 이승우? 이승우 같은데? 이승우 같은데? 어. 어? 김승규. 어. 그 필터 쓰셨네요. 네. 너무 곱상하게 생겼지. 네. 좌절하지 않은 결과
JS 파운데이션 재능학생? 이거 우와. 박지성 어, 예, 예, 예. 저기죠? 저 박지성 이사장 박지성 있죠? 해버지께 후원도 받으셨대. 공부 대박이다. 잘하시나 보다. 어 이거 이제 성인이 아, 이제 맥주 먹어주고 엘펜? 아 츠맨? 아 왜 보세요 이거? 개무 아, 봐셔야죠 보셔야죠 우리 또 컨디션이니까 많이 봐주세요 네. 와 이거 멤버십도 하고 계시네 축구는 저의 사랑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댓글 개많네요 츠맨 싫어하는 여자 둘이 자 연구 A리그도 봐 미쳤다 멜버른 시티 경기 왜냐면 호주 유학생을 준대 사요나라다 아 러시아 월드컵 때 생일 라이브 방송 와 0412 0412 대박 신 진짜 신기하다 추맨이랑 생일이 같다고 FC 온라인 시참도 하셨대 어 A 있네 지금 채팅창에 어 아 비기신부 이때 나 같이 있었거든 카리나는 신이에요 닉네임 언급하자마자 도파민 폭발해서 손 돌돌 떨면서 게임했대 제 댓글 읽고 말하다가 섹스민이 추맨을 사랑하는 22세 여자 시청자로 말했는데 에이 무슨 그 나이 때 저를 좋아합니까 하면서 반응이 썩 좋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후부터 추맨이 싫어졌대 공짜로 노는 거 좋아했고 아 뭐야? 어디서 축구와? 중학교 때 신으셨던 거? 우루과이전 우루과이전 발베르데 이제 졸라 잘했죠 우리나라 화끈하다 화끈해 이거 맞지 이게 맞아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겠습니다 10대 이스타 TV 여성편이라고요? 어리신 분들이 진짜 많으시다 진짜 편이라 아 이거 종균이 형 직관 네, 거의 목젖도 다 보이죠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1년도 안 됐고 아 직관에만 영상 보였는데 그래 나도 이 생각했어 솔직히 저 썸네일에 이거 아스타페 누가 안 들어오냐 랩 스튜디오도 보셨대 네. 슈퍼러브 감스트 전복? 오 모자 색깔 예쁘다 전복만 개추드리고요 전북 열혈팬이자 해설위원이신 황덕현 해설위원을 통해 알게 됐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형철 해설위원님을 진짜로 좋아한다 형철아! 형철아! 체육대회 때 형철이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스토리 언급했는데 스토리 공유를 했다고 불안가 학교에 3시간 동안 이거 먹는데 아직도 안 끝나 근데 왜 형철이가 언급해줬네 이명철 여자친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눈에는 이명철이 덱스보다 잘생김 아 뭐 개인의 취향 인정하겠습니다 형철이 형 내 DM은 답 안 해주던데 나도 네. 리얼 형철이도 남자입니다 여러분들 형철아 형철이 남자야 답장 좀 잘 해주자 안녕하세요 최현수 22년생 여우팬이라고 아 또 이제 딸내미 아이고 이거 우리 옛날 아우트로인데 어 본다 이스타 TV 본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엽고 아이고 어떻게 시티 내한 경기 때인가 보다 그러네 느낌이. 그래서 하늘색을 또 입혀주셨네 아, 양말까지 너무 귀엽고 우와. 우와 이거 아예 그냥 근데 되게 활동적이네 애기가 너무 귀여워 진짜 아 귀여워 집에서 축구 틀어주시고 맨시티 아틀레티코 아이고 왜 가족이 가셨어요 아빠는 아틀레티코 엄마랑 딸은 맨시티 아 이렇게 또 가족사진 너무 보기 좋다 그러니까 아 잘 봤습니다 아 애기 너무 귀엽네요 안녕하세요 오프로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어 이거 토트넘 그 굿즈 같은 거 사셨고 맨투맨 혹은 니트 이런 거 같은데 이 정도 알고 계셨는데 왜 토트넘을 꽂혔는지 베리발이죠? 루카스 베리발 중학생 남자애 같다고 잘 그래 잘생겼잖아 베리발 어려 진짜 그러면 어? 어? 아 또 여자 아니 또 해줬나 보네 또 아 근데 저는 진짜로 아시겠지만 형철이는 여성부만 하죠 저는 남녀 답장 다 합니다 아 잠깐만 여기 잠깐만 이거 긴장되는데 자, 봐두세요 잠깐 고개 돌리세요 당신 뭐 저는 거의 감사합니다 네. 굿 고마워 이거밖에 안 하긴 하거든요 네, 잠깐 돌려 저, 아, 잠깐 돌려주세요 되게 장문으로 보내셨네 아 감사합니다 유유 아 저 퇴사하실 때 저 퇴사하실 때요 아 여기 저 퇴사할 때 아 퇴사할 때 네 본인을 스스로 높이시는 여기 퇴사하실 때라고 써있어가지고 네. 자노 구독했고요 찬호 형 채널도 구독했습니다 구독만 영상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슈맨 탕후루 챌린지하는데 입 빠지니까 하지 마시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영주 무시하지 마라. 블루이즈 더 컬러 최강 칸경이 첼시 팬. 전 소개팅을 통해 그 녀석을 만났습니다. 전 야구를 좋아하고 그 친구는 해외축구를 본다고 했습니다. 사귀게 됐고 두 명의 롯데 첼시 팬. 아이고 파이팅입니다. 나도 드디어 잘하는 팀을 응원하는구나. 우와 남친이 됐어요? 이거는 거의 그 이제 약간 가이드북이잖아요. 아 내년 결혼 예정이셔서 영국도 가지 않고 축구만 보고 딴 나라로. 제가 여자 나와서 아는데 형철군 절대 인기 없을 스타일 아닙니다. 소개팅 주선 어렵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기 없을 스타일이 아닌데 왜 소개팅 주선도 어렵다고 하시죠?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박종희 씨와 총만 12심이 대한항공 라운지에 속한대. 역시 종이 형 라운지 다니는구나. 나는 그냥 공항 그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들어가는. 나도인데. 아니면 안에 맥도날드 이런데 들어가는. 저는 핸드폰 충전하면서 이제 그 기둥에 이렇게 네. 해서. 네. 역시 라운지 가시는 분. 아니 이게 그 돈이 달라. 태어난 게 달라. 그래. 부천 천룡인이잖아. 바이언 직관 토트넘 직관 맞죠? 저기 너무 예뻐. 오. 저 뭐 종인 형이 뭐라고 했나 보네. 아 부끄러워서 인사를 못 하셨다고? 아, 아예 못 했다고? 실물은 거의 공유 현빈 뺨친다는데? 어때요? 개인의 뭐 시선은 네, 그렇죠. 아, 손흥민 김민재 골 와 김민재 골을 봤다고? 와 슈투트 가르트전. 아 부럽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 직관 아직도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하루를 이스타로 시작하고 마무리도 이스타로 하시는 전 남자친구 때문에 알게 되셨다고. 이준호 대표님 너무 팬이라고. 케인 팬인데 여전히 토트넘 팬. 오츠맨 많이 언급했네. 츠맨 DM 보는 법을 몰라요. 네. 이거 그 츠맨 생일 술방인가? 형아 그러네. 2023년이네. 이거 우리 다 같이 네. 그때 할 때. 어우 야 술 많이 먹었다. 저 맥주 뭐냐? 케인 이제 이 토트넘 호스퍼 공식 그 스타디움 그건 것 같은데? 스토어? 좀 아니면 한국에서 뭐 여러 개 해가지고 연 게 있어요. 근데 나는 난 스키 탈 때 유니폼 못 입을 것 같아. 저도 솔직히 상할까 봐. 저도 아까워서 잘 못 입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케인같이 하얀색 유니폼은 난 예쁘다고 생각한다. 할란드? 축구도 하시나? 그러신 것 같은데? 이거 같이 사진도 찍으시고. 와! 저보다 잘하시네. 여의도다. 호돈 아니냐? 맞아. 인테리어 호돈이네. 축구 열심히 하시네요. 개인기 영상? 아 이거 아까 그거랑 똑같이. 근데 공 잘 차시네. 잘 차시네. 감사합니다. 이거 하고 아직 많은데? 저희가 이거 저희 다음으로 넘겨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 1시간 뒤면 싱가포르전을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 저희 이거 나눠서 다음에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또 팬들이 올려주신 거니까 저희가 대충대충 보고 넘길 수는 없어서 예. 오늘 이제 여성 팬 인증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에 이어서 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따 싱가포르전에 많이 와주세요.